부동산, 주식, 채무론이 터져버린 병신생. 새 식구까지 맞이하니 가정에 대운이 들어온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운철학원장 역술가 보운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에 1956년생 병신생의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될 좋은 운과 무사히 잘 피해야 할 나쁜 애군 등을 월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원숭이띠는 24년이 격동의 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56년 병신생의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불러들이려면 마음부터 재물운을 챙길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1956년에 태어난 원숭이띠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천간의 꽃으로 비유되는 병화가 있고 지지의 열매로 비유되는 신금이 맺혀있는 형국으로 자존감이 아주 높습니다. 병신이란 어감과는 전혀 달리 수완이 뛰어나고 이곳저곳 돈이 있는 곳은 잘 찾아다니면서 큰 돈을 벌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적인 번영에 큰 탈이 없는 게 병신생입니다. 이런 병신생의 2024년의 재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월급처럼 고정적인 수입을 뜻하는 정제, 나머지 하나는 주식처럼 드문드문 들어오는 수입을 뜻하는 편제가 있습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에는 제각각 특징이 있으니 한마디로 어렵고요. 다만 운빨이 중요한 재물운은 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허둥대며 돈을 쫓아가봐야 운이 없으면 결국 돈은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병신생은요, 갑진년을 만나면 편제 그 자체가 됩니다. 뜻하지 않게 얻는 금전이 지천에 널리는 형국이지요. 주식,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공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부수적인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지요. 상반기에 잘 다져두시면 남 부럽지 않게 재물을 불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잠시 후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 노는 게 지겨워서 소일거리를 찾는 분, 홍기 꽉 찬 자식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분,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의 운세를 월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은 그야말로 편제의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병신생은 돈이 많아야 가정도 더욱 화목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요,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것을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한번 흐름을 탔을 때 노를 제대로 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반기까지 일이 끊기지 않고 들어와서 스트레스는 좀 받겠습니다. 이것이 건강과 이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하는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일이 널렸는데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중반기부터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또 재물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가족인데요. 가족운을 보면은 나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복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요. 자녀가 아직 미혼이라면 결혼을 기대해봐도 좋은 운이다 이 말입니다. 기혼자라면 손주 소식을 기다리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요, 우리 집의 기인이 되어 평화와 행운을 몰고 올 것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괜히 미워하지 마시고 모쪼록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볍지만 신경을 써야 하는 사고수가 하나 있는데요. 생활안전사고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예를 들면 일어나다가 허리가 삐끗한다라든가 계단에서 넘어진다라든가 그런 가벼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갑진년은 정신 바짝 차리자, 새 식구가 생길 수 있다, 또 행재가 지천에 널렸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승승장구할지 새 식구는 언제 들어오는지도 궁금하시겠지요? 남은 1월 달부터 뭐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운을 보면은요, 구하고자 하면 쉽게 얻으실 겁니다. 근심은 사라지니 신수가 편안한데요. 특히 2월부터 4월은 인성의 계절입니다. 인성이란 문서나 시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기도 좋은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기운을 제대로 받으려면 리모델링이라도 하시거나 인테리어라도 바꿔보십시오. 이왕이면 풍수지리에 맞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내 집을 도배 수리 등으로 깔끔하게 하면 기분도 산뜻, 운빨도 산뜻해집니다. 또 조상님께 제사를 꼭 한 번쯤 지내드리시면요 아주 좋습니다. 올해는 공망이 들어있어서 묘지를 이장을 하거나 또 파묘에서 봉안당이나 수목장에 이렇게 모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갑진년에 하셔도 좋습니다. 기란 기운이 나에게로 끌어오는 이러한 개운법이 될 거예요. 단 조심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체로 모두 기라지만 2월에서 3월에는 사람과 문서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만 조심해서도 안 되고요. 문서만 조심하셔도 안 됩니다. 둘 다 모두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람이 많으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중 누군가 나를 배신할 수 있으니 뒤통수를 조심하십시오. 나를 위한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5월에서 7월까지는 식상운이 들어오는데요. 한마디로 일복이 터졌습니다. 쉴 틈 없이 일이 들어오고 바쁜데요. 그만큼 금전도 쉴 새 없이 들어올 겁니다. 또 이 시기에는 이제껏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창업을 꿈꾸고 계신다면 이때 한번 시도를 해봄직도 합니다. 게다가 또 중반기에는 편재운도 터졌어요. 생각도 하지 못한 곳에서 공돈이 자꾸 생긴다 이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받은 돈, 이를테면 용돈이나 지원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받을 준비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단 남성분들은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름 8월쯤이 되면은 이 애정운에 발복하게 됩니다. 이 희한하게 주변에 여자가 꼬이고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많아집니다. 괜히 얽혔다가 평생 늦바람 났다라는 오명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집안에 병사가 또 생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새 식구가 들어오거나 자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마음고생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11월, 12월은 관성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좋게 해석하면 큰 돈 걱정은 없고요. 나쁘게 해석하면 일하느라 몸이 축날 수 있습니다. 부담감과 압박감이 커져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몸의 질병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요. 이때 건강을 잘못 관리하면 기운도 꺾이게 됩니다. 하반기까지 속도를 잘 조절하셔서 갑진년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